무지하면 약이 없어요. 다 증상화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C는 어떤 경우는 완벽하게 그런 치료를 하는 거예요. 고마우신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두 분 모셨습니다. 바로박이 웰리스크린에게 이왕재 박사님 나오셨고요. 바로박이 성형외과에 반재산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비타민C에 대한 너무 중요한 이야기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박사님 영상을 보고 메가도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 이제 위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건 먹으면 속이 쓰리지 않느냐. 그렇죠. 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위 혹시 위가 나빠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셔서 네. 오늘 좀 그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 요즘에 제 수술하는 환자들한테 네. 일단은 비타민C 메가도수를 권합니다. 제가. 어. 네, 권하는데 사실은 이제 수술이라는 걸 하게 되면 네. 항생제를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항생제를 먹는 기간 동안에는 위가 더 예민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일단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서는 그게 끝나면 왜냐면 수술이라는 게 큰 스트레스잖아요. 네, 어떻게 맞아요. 보면 빨리 회복하려면 네. 바이타민C를 좀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로 그래서 1g씩 1g씩 이렇게 하루에 세 번을 먹으라고 대부분 얘기를 드리면 네. 놀라세요. 3천을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속 쓰리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근데 제가 저도 걱정스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한 달만 잘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지거든요. 아, 속이 안 쓰리고 속이 안 좋은 것도 좋아지고 오히려 네. 더 좋아지고 괜찮아지는데 네.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이게 산이잖아요. 네. 거의 식초 같은 거죠. 네. 산하고 비슷하니까 이 아무래도 이 위장 장애가 있던 분이나 예민한 분들은 조금 문제가 없지. 생길 수 있어요. 맞아요. 예, 예. 그때 꼭 말씀드리는 게 밥을 드실 때, 그러니까 식중에 드셔라는 거 하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초반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익숙할 때까지는 중성 비타민을 드셔라.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성 비타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산이 아니고 중성. 중성화시킨 비타민C. 비타민C를 네. 먹으라고 해서 네. 한 달 정도만 이걸 이겨내시면 그 다음에는 위가 더 좋아집니다. 그거는 이제 그 비타민C를 왜 식사 때마다 먹어야 되는가. 위 속에서 음식이 한 두세 시간을 머무르거든요. 그렇죠. 네네. 머무른다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일하게 우리 몸에서 세 겹의 평활근으로 되어 있는 데가 위장이에요. 다른 데는 다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네. 소장, 대장, 식도 이런 데 다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위만 세 겹. 위만 세 겹으로 되어 있다는 네. 얘기는 뭐냐면 평활근이 음식을 그냥 이렇게 속는 그렇잖아. 역할이 강력한 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 음식이 섞일 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맛있게 먹었지만 거기에 뭐 별 성분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우리가 성분을 알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성분끼리 상호작용에 의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많겠지만 그중에 알려진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이트로스 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이에요. 그건 뭐 잘 알려져 있는 발암물질이에요. 네. 질소화물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질소화물이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에 또 질산염 같은 그런 것이 합쳐지면 뭐 영락 없이 특히나 그 위가 왜 문제가 되냐면 산성 상태에서 그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딱 위장이야. 딴 데에서는 안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음식이 들어가면 염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위장은 어쩔 수 없이 산성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산염하고 그 이 아미노산과 같은 질소화물이 만나면 영락 없이 나이트로산이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화학적으로 네. 그 두 개의 화학 반응을 비타민C가 억제한다는 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 속엔 제가 말한 아미노산은 원래 단백질이니까 특히나 네. 위장에서는요 펩신에 의해서 고기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소위 그 질산염 같은 거는요, 뭐 아질산염이나 질산염 같은 거는 음식 속에 많이 들어있고 그렇죠. 또 심지어는 우리가 방부제라고 해서 조금씩 쓰는 것들이 다 질산염이에요. 아, 들어있죠. 네, 네. 네. 아질산염이 다 방부제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속에 들어가 있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생기는 양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니까 위안에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양이 얼마나 생기느냐의 문제지 반드시 생겨요. 그러니까
비타민C를 그때 충분한 양을, 그러니까 그래서 충분한 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충분한 양이 음식과 함께 섞으면 1차적으로는 버퍼를 만들기 때문에 벽에 네. 부딪히지 않아서 속이 안 쓰리는 데다가 네. 음식하고 음식, 그리고 비타민C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위장의 운동에 의해서 비타민C가 섞이게 돼 있어요. 섞이죠. 네. 네. 그건 내가 뭐 뛰거나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위장이 알아서 다 섞어준단 말이야. 그러면 기가 막히게 화학 반응에서 생긴 나이트로사민을 억제해줍니다. 아. 그 증거를 제가 이제 확인한 게 뭐냐면 30년 동안 하면서 맨 처음에 막 비타민C 뭐 막 속이 쓰리고 뭐 못 먹는다는 분이요. 자기 위장 상태를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네. 당신들이 당신의 위장 상태를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맨 처음에 내가 두 알씩 하려 했는데 힘든 사람은 한 알로 하는 거. 근데 네. 사실 중성 비타민도 얘기를 안 해요, 저는. 네. 양을 좀 줄이면은 네. 속이 덜 쓰려요. 네, 네, 그렇게 네. 잘 견디면요. 일주일쯤 지나서 두 알로 쓰고 있어서 괜찮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 내가 그렇게 치료를 해봤어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위장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한 6개월, 1년 뒤에는요, 막 너무 잘 먹는 거야. 위 상태가 튼튼해진 거야. 예. 막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다는 거야. 네. 아시잖아요. 네. 위장이 튼튼한 사람은요,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파. 응? 네, 네. 사실 이것도, 난 우리 형수도 그렇게 해가지고 위장을 내가 고친 데가 생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는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셔야 된다. 나이트로사민의 네. 생성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네. 아시잖아요. 위장 약이 없는 거 아시죠? 그렇죠. 위장 약은 위장은 없죠. 약이 없어요. 다 증상 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연히 좋아지기 기다리는 거잖아요. 네. 되게 산이 많이 나와가지고 산 공격 때문에 속이 쓰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산제를 먹으면 그건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산을 억제시키는 거죠. 산을 억제시키는 거는 원인을 제기 안 하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생 먹잖아요. 그거를 안 낫기 때문에. 근데 비타민C는 어떤 경우는 완벽하게 근원 치료를 하는 거예요. 나이트로사민 생성이 줄어드니까 네. 위장 벽을 공격하는 물질을 없애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비타민C가 들어가서 네. 위에서 생길 수 있는 발암 물질들을 네. 덜 생기게 막아주는 거는 확실한 거네요. 확실합니다.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우리가 위암 그러면은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가장 관련이 많잖아요. 비타민C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와의 관계. 논문이 수도 없이 네, 많습니다. 논문이, 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죽이지는 못하지만, 비타민C가. 네, 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소위 말해서 캔서, 독특한 캔서 아시잖아요. 네. 네?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때문에 생기는 암이 딱 있잖아요. 네, 네. 아무 암이나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암, 그 바람 작용을 비타민C가 억제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네, 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그러니까 먹어서 속이 쓰릴 수는 있는데, 네. 잘 견디고, 견디면 잘 됩니다. 하면은, 꾸준히 먹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위에는 너무 좋은 거네요. 당연하죠. 네. 그건 뭐, 네. 사실 모든 분들이 약간의 신경성 위험이나 뭐 이런 네. 것들 다 갖고 있잖아요. 네. 저도 한 뭐,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꼭? 네. 탈이 났었는데요. 신경 쓰고 이럴 때 신경 쓰고 이랬을 때 네. 제가 지금 뭐 이거 비타민C 메가도스 한 게 지금 한 1년 반쯤 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훨씬 줄어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도. 그런 느낌이. 네. 아,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왜 장상피 화생이라고 있잖아요. 네. 네. 장상피 화생 때도 도움이 되겠죠? 이게. 당연히 도움됩니다. 네.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내시경 하다 보면 장상피 화생으로 진단받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임상적으로 보면 장상피 화생이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에 비해서 암 위험이 높다고 되어 있잖아요. 9배, 12배 이렇게 나오는데 비타민C를 꾸준히 먹으면 확실히 도움이 되겠네요. 당연히 도움되죠. 네. 저는 그런 분 여러 번 봤어요. 아, 그래요? 장상피와 메타폴라이저가 그렇게 오신 네. 분들 네. 비타민C 먹고 2년 뒤에 싹 원래 들어가고 장상피 화생이 금방하니까 좋아졌다. 그러면 야, 이게 사실 의학적으로 좋아지기 어렵다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원래 장상피와 변화는 네. 리버서블 체인지거든요. 아, 가역적인 네. 변화입니다. 네네. 네. 내가 네. 장상피와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 그럼 박사님도 장상피화생이 있으셨어요? 있었죠. 깜짝 놀랐죠, 저는. 근데 그 이유가 비타민C로 결국은 그걸 회복을 했는데. 아, 회복이 되신 거예요? 비타민C? 지금은 이제 없죠, 지금. 없어졌어요. 와. 지금 장상피화생이 거의 없죠, 지금. 아우, 좀 깜짝 놀랐어요. 내 제자가 내시경을 하고, 선생님, 왜 이렇게 메타플레이저가 왜 이렇게 심하십니까? 마치 그냥 자갈을 깔아놓은 것처럼, 자갈 깔아놓은 것 같은 형상으로 네. 바뀌어요. 네, 내시경을 네. 봤을 때. 그쵸, 네. 그, 이 장상피 화생이
그게 심해지면. 네네. 근데 왜 이렇게 심하냐, 나한테. 그런데 그게 지금은 완전히. 정상처럼. 예. 야, 오늘,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네. 이 영상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 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비타민C 메가도수를 못했던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박사님께서 너무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한번 시도해 보실 것 같고요. 네. 또 우리 반원장님 경험으로 또 네.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잘 설명 드려서 네.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